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2주 만이네요. 저번 시간에 베놈 뮤티스문을 만들어서 어디 보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총 5마리 중에 3마리의 궁극체가 됐는데 오늘은 궁극체 2마리를 더 추가해서 궁극체 5인팟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2주 만에 켰으니까 저번주랑 저번주에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저번주에는 이제 디지몬이 한 마리 추가됐고요. 저번 주에는 디지몬 또 한 마리 추가돼서 총 두 마리가 추가됐습니다. 저번 주는 잠깐 공지에 올라왔었던 오메가몬 X가 추가됐습니다. 오메가몬 X 같이 이제 이름 뒤에 X가 붙는 디지몬은 디지몬 소울체이서 1, 2, 3에 총 합쳐서 지금 처음으로 출전이 됐죠. 이걸로 이제 별도의 진화를 시키지 않아도 그냥 처음부터 진화가 된 채로 얻을 수 있는 디지몬이 총 4개가 됐네요. 오메가몬이랑은 약간 이제 느낌이 다르지 않나요? 크기도 약간 작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오메가몬 X가 나왔습니다. 카페글을 읽어봤는데 이걸 뽑기 위해서 수백만원까지 쓰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그리고 저번주에 레나몬 이렇게 새로운 게 생겼는데 얘도 못 봤습니다. 얘는 되게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좋다고 들은 것 같은데 별로 솔직히 관심이 안 가는 디지몬이죠. 오늘은 이제 디지몬 두 마리를 궁극체로 만들어서 궁극체 5인팟을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진화부터 시키죠. 이번에 네 번째 궁극체로는 에테몬을 추가를 했습니다. 에테몬을 추가한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그냥 에테몬이 뭔가 든든하게 생겼죠.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얘가 이제 좀 조각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모으기가 쉬운데다가 사성이 되면 공격력 증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약간 보고 있긴 한데 크리티컬 확률 증가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굉장히 약하네요. 진화부터 시키죠. 아... 노래를 끊고 헬스를 했나 보네요. 식스팩과 함께 진화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진화를 시켜서 랩이 43인데 데미지가 2200도 안 되는 굉장한 수준. 개수가 늘었나? 메가펀치 보죠. 396. 아, 워그레이문이랑 비교를 해봅시다. 괜찮네. 아, 워그레이문이 42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게 좋진 않죠. 뭐 기분상 궁극체 하나 더 생겼다는 점. 그리고 아, 이 녀석은 뭐 단일 기술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길드 레이드 같은 데서 사용하면은 뭔가 좀 더 많은 데미지를 넣어주겠죠. 뮤티스몬보다. 다섯 번째 마지막 멤버는 우리 에이스가 되줄 멤버입니다. 이번에 전능 조각을 활용해서 만드는 걸로 하죠. 지금까지 기간제로 이 오메가몬이나 알파몬을 뽑을 수 있게 되는데 뭐 그런 거 다 없어졌고요. 그냥 언제든지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각을 낚으러 살 수도 있고 80개가 있으면은 아예 디지몬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오메가몬이랑 알파몬 300개고 듀쿠몬이 200개네요. 근데 마침 듀쿠몬이 필요했습니다. 오메가몬은 뭐 워그레이몬이 있으니까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조그레스 진화로 합체 진화로 보는 걸로 하고 얘네 둘은 얘는 이제 합체 같은 게 따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듀쿠몬이 있어도 뭐 합체가 돼서 진화가 된다던가 게임 도중에 그런 거 안 된다고 하니까 듀쿠몬으로 보죠. 그렇다고 쳐도 지금 9개가 부족하니까 뽑기를 해야겠네요. 이번에 패치가 돼서 뽑기에서 이제 뽑으면은 이건가? 아 이거네. 전능 조각이 이제 더 잘 나온다고 떴는데 오늘 한 9개니까 그냥 다 뽑죠? 얼마 나올지 궁금하네요. 쭉쭉 가. 적눈 조각은 이제 일단 다 돌리고 얘기를 하죠.
두 개 나왔습니다. 그쵸? 이러면은 이제 9개가 차서 총 200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오는 확률은 적네요. 자, 일단은 전능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던전의 테마 던전을 다섯 번째 걸 돌게 되면은 초회 보상으로 하루에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디지몬에서 진짜 오랜만에 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아. 어디 보자. 아, 사야지. 이렇게 구매를 해주고 왜 한 개가 남지? 아, 획득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게 업데이트가 돼서 화면이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전에 버전이 더 예쁘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 한창 이제 디지몬 스팀 게임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디지몬 스펙이랑 마침 이제 만들었거든요, 얘네 둘을. 오메가몬도 만들었었고 이 능력치의 비율이 비슷하네요. 거기서는 이제 듀쿠몬은 속도가 빠르고 방어력이 좀 낮았는데 공격력이 조금 더 높았는데 공격력이랑 속도가 빠르고 방어력이 낮았는데 여기서도 그렇죠. 좀 튼튼한 편이었고요. 잡소리 그만하고 만들겠습니다. 야, 이렇게 이펙트가 없어? 뭐야? 하, 공격 이제 포지션이 나오네요. 공격을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신성의 바이러스, 신성의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인데 날개까지 달려있죠. 예쁘게 나왔죠. 볼까? 일단 1레벨이기 때문에 개수가 낮은데 얘는 이제 단일 타겟 공격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패시브도 단일이죠.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길드 레이드에서 많은 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피해 증가가 붙어 있구나. 패시브 네 번째 거 특이하네. 진홍의 갑옷. 크리티컬 확률 증가하고 출혈 상태면 피해량이 증가한다. 크리 확률 증가랑 크리 피해량 증가가 있고 출혈 상태일 때 추가 데미지. 출혈 상태일 때 추가 데미지는 지금까지 없던 거죠. 화상이랑 중독만 있었는데 상태에서 종류별로 걸어야 되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연타를 내서 100% 확률로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5성은 한 번도 안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섯 마리의 궁극체가 됐네요. 오늘 되게 뭔가 좀 화려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없었고요. 웨테몬을 만드는데 많은 경험치를 소모했기 때문에 경험치가 좀 부족합니다. 자, 올라가자. 새로운 에이스가 될 녀석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30만 대도 더 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게임 만렙이 50이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만렙에 왔기 때문에 30 찍어줘. 안 되고요. 어림 높죠? 볼까? 어우, 손가락이 다 아프네. 아, 그리고 또 놀라운 걸 들었는데 이 디지바이스가 어디죠? 여기 있죠? 디지바이스를 강화하면은 승급을 하는 게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이거 카페에서 읽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딨어? 좀 써보고 싶기도 한데 한 번만 써볼까? 900. 비교를 해봐야겠다. 1000. 얘랑 메탈의 테몰이랑 개수는 비슷하더라고요. 물론 데미지 차이가 엄청나긴 한데 얘도 1000 정도죠. 레벨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개수는 크게 꿀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400 정도 아니었나? 쟤도 한 400이었고 개수도 약간 더 좋은 것 같죠? 레벨 낮은 거 생각하면? 아직 모르겠네. 데미지가 2500입니다. 문장이 없는데 29레벨에 야, 이거 데미지 세네요. 속도도 훨씬 빠르고 문장을 좀 좁아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하자. 묘티스몬 걸 줘. 묘티스몬은 또 삼성 문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쩌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이렇게 끼고
야, 36,000이야 벌써? 29레벨에? 아, 세긴 세다. 아, 이게 세긴 세네요. 이렇게 이제 진화를 따로 안 시킨 디지몬이. 당장 그렇게 안 센데 일단은 좀 써보죠. 어디 보자. 뭔가 공중에 떠 있으니까 약간 한 치수 정도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 녀석은 무조건 먼저 독보적인 데미지이기 때문에 공격력이, 기본 공격력이 높아서 얘보다 세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당장도 되게 되겠죠? 어? 아니야, 나쁘지 않다. 얘가 너무 얘 동영용이 너무 세서 그래. 노래 불러, 노래가 아니네? 번개네? 헬스를 배워서 번개를 쏠 수 있게 됐습니다. 쏜다 쏜다. 스킬 이름이 되게 복잡하지 않았나? 이제 네 마리가 다 이제 40으로 스킬 쓰기 때문에 단일 데미지로 데미지 알차게 넣고 있죠? 아, 가차 없죠. 아, 이거 찝찝하게 끝나는데. 굉장히 오래 싸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번에 궁극체 총 5마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30레벨인데 이 정도면은 엄청 세거든요. 우리 에테모님은, 아, 에테모는 30레벨부터 합류를 했나? 원래 쓰던 애였으니까 43레벨인 지금도 쓸모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엄청난 차이 보이십니까? 데미지가 1.5배가 차이 나죠? 레벨이 14 차이가 나는데. 아, 사실 나름 기대했거든요? 궁극체으로 진화시키면은 좀 이제 23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기대를 했는데 다 부질없었고요. 이렇게 멤버가 짜여졌습니다. 바이러스가 좀 많아졌죠? 바이러스만 셋. 저번에 디지바이스 이후로 마땅히 이제 소개할 만한 이벤트는 없었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이벤트가 생기면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디지몬을 진화시켜서 궁극체도 5마리가 됐고, 굳이 다른 걸 이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영상이 좀 뜸해질 것 같은데, 디지몬 소울체이서 영상은.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뿅!